입주를 시작한 진주의 한 아파트가 주방 가구 등에 하자가 많아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이미 사전 점검 단계부터 항의가 빗발쳤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진주시는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윤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740여 가구가 입주할 진주혁신도시의 한 아파트. 주방 쪽 붙박이장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잘 열리지 않는가 하면 서랍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. 바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주 날짜를 미뤄야 했습니다. 입주 날짜도 미뤄야 되는데 그러면 살던 집도 비워줘야 되고 대출 날짜도 바뀌어야 되고 들어와서 시공하기로 한 회사들도 다 일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또 다른 집에는 붙박이 냉장고에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덜렁덜렁하고 곳곳이 휘어지거나 찍힌 채 하자 보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지난 14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의 하자는 이미 7월 말 사전 점검 때 불거져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. 당시 1,800여 건의 하자가 접수됐지만 입주 때까지 두 달 동안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. 벽이 기울었다든가 이런 게 거의 뭐 전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추석을 지나고 나면은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좀 정말 막연한 상태입니다.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인 진주시는 사전 점검 한 달 뒤에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. 감리 측 서류만 믿고 현장 확인은 꼼꼼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. 저희들이 세대 내부를 네. 다 가지는 못합니다. 샘플링 해가지고 한 뭐 열 군데 정도 우리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샘플링은 누가 하신 거예요? 우리 담당 직원이 하죠. 회사 측은 차례로 하자 보수를 해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.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3.3제곱미터에 900만 원 안팎의 큰돈을 낸 입주민들은 하자 투성이인 아파트와 당국의 안일한 행정 탓에 분통만 터뜨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.